인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분식타임. 얼마 전 제 여동생이 제 옷을 몰래 입고 나가길래 열받아가지고 동생 알람 시계를 새벽 3시로 바꿔놨어요. 근데 오늘 아침 출근하느라고 운동화를 신는데 동생이 제 구두에 강아지 똥을 넣어놨네요. 그거로 열받아서 한바탕 했더니 잠이 깬 엄마가, 어머야 니들은 도대체 나이가 서른 넘도록 결혼 안 하고 내 집에서 쌈박질이야. 둘 다 당장 나가. 서른 넘어서 엄마 집에서 쫓겨났어요. 원래 친구들끼리 단체 사진 찍으면 다 같이 포샵하고 모두에게 컨펌 받아서 별그램 업로드를 해야 하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 근데 어떤 얄미운 친구 하나가 지 얼굴만 포샵하고 아무 말 없이 별그램에 우리 사진 10장 올려서 손절했어요. 그런 관계는 고민하지 말고 끊어야 돼! 자, 일주일 중 가장 힘들다는 수요일 잠깐이라도 우리 피식 웃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피식타임. 자, 오늘도 여러분을 활짝 웃게 해줄 네 분 소개합니다. 169만 구독자가 사랑하는 피식대학의 새 남자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그리고 바라만 봐도 웃음나는 러블리한 그녀 박세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세미 아이들입니다. 우리 박세미 씨, 네. 오늘 샵에 다녀오셨나 봐요. 아니, 살짝 이제 연예인 티가 나죠. 살짝이 뭐야? 아우라가 와. 또 이제 예. 오늘부터 또 이제 스케줄이 딱따닥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라디오 끝나자마자 또 스케줄하러 달려가야 돼가지고 스케줄이 터졌어요. 지금 아직 터진 정도는 아닌데. 아, 예. 그래 가지고 솔직히 오늘 딱 두 개 정도. 그래, 예. 터지기 직전 2.5개예요. 왜냐면 전화 미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지, 그렇지. 전화 미팅도 존재감이 확실해야지 전화 미팅 할 수 있고. 근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네. 또 이렇게 예. 또 헤어 메이크업까지 하고 또 연예인처럼 나와봤습니다. 다시 한 박수. 아이고. 우리 세미는 네. 피부도 잡티가 하나 없네.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요. 예, 머릿결도 머리 숱도 가발 쓴 것 같이. 민수 씨 눈빛 왜 이렇게 위아래 훑어봐요. 민수는 미안해요. 그 와중에 이렇게 쫙. 쫙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눈빛이 예. 스캔하는 막 이쁜데 이런 눈빛이 아니라 약간 짜증났어. 약간 눈빛을 위아래로 이렇게. 감상평이 어떻게 됐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질투심이 네. 좀 나요. 왜냐면 저는 공중파 방송이라는 건 요거 하나거든요. 예. 예. 제가 예. 유일하게 옷에 신경 쓰는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다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바쁜 모습을 보니까 네. 살짝 배가 아파. 근데 미안한데 지금 오늘 신경 쓴 거예요? 그런 쪽은 여기 지금 수염 라인이 너무 심한데. 근데 왜요? 아, 면도도 했고, 아 이거 모르세요 이 모자? 누나 아시죠? 아니 몰라. 근데 누나 알아요. 아 근데 비싼 거야? 아 비싼 건 아니지만 요즘에 가장 핫한 브랜드 디땡 브랜드. 아 예. 진짜요? 예, 디땡. 헛돈 썼네. 헛돈 썼네. 매주 헛돈을 써. 매주. 헛돈 썼네. 매주. 우리 며칠 전에도 민수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PD 한번 봐봐요. 예, 우리 PD도 수입에 비해 옷이 과해.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민수 얘기했죠. 근데 예. PD님은 약간 머신이 묻어나잖아요. 예. 티가 나는데 머리카락이 기시니까 민수는 그 안간힘을 쓰는 티가 나요. 그냥. 왜? 민수도 또 다른 민수 할 때 엄청 아우라가 있던데.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타일리스트가 준비를 해요? 본인 돈이에요? 아, 그 100% 스타일리스트. 아, 그래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런 거에 돈 쓰지 마. 네, 그래. 그거 한번 돈 쓰면은 거덜나죠, 저희. 그래. 안 돼요. 네. 김민정 씨가 서준 아빠, 서준 엄마 부부 싸움 했나 봐요. 멀찍이 떨어져 있네요. 요즘 너튜브 구독하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다들 너무 재밌어요. 자,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저랑 진짜 세미랑 네. 결혼할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심지어 서준이라는 아이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을 네. 하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만큼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보다 이 거리가 저는 좀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그래요? 네. 저기 스포 살짝 해도 되나? 어떤 거죠? 네, 제주
제주도. 아, 네. 아, 네. 네. 제주도 해야 돼요. 또 제주도도 간대요. 네. 아, 네. 네.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로. 네. 거기서도 또 막 싸우고 뭐 난리 나겠네. 아이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부당탕탕 요절복통. 여자들은 결혼 기념일 약간 제주도 이런 데 가면 또 기분이 좋거든. 그치, 그치. 그래서 또 잘만 맞춰주면 안 싸울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잘 맞춰줘야지, 근데. 그런데, 그런데 꼭 그런 데서 이제 누구 만나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아? 설마. 아, 그래? 어. 오, 나는 아, 진짜. 오, 나는 아니, 진짜 천재인가 봐. 진짜? 어. 저한테는 뭐 아무 이야기가 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아니, 환하게 하려나 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제주도 쪽에 도와주신 형님이 있어. 잠깐만 얼굴만 비추고 올게. 잠깐만 비추고 올게. 진짜 너무 중요한 형님이라서. 우리 나도 저기 결혼했을 때도 도와줬던 형님이야. 잠깐만. 한 시간만. 아니, 무슨 결혼 기념일에 다른 사람을 만나. 그때 우리 집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 나만 나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여기까지. 이거 너무 강스포였어요. 진짜 엄청났어. 근데 미수 씨는 왜 쫓아온 거예요? 계속 찍어야지. 아니 그러면 만약에 둘이 이제 부부로 이제 거기서 역할이니까 네. 우리 용준은 네네. 결혼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런 타입의 와이프도 나쁘지 않죠. 어 그럼요. 너무 야무지고. 네. 막. 여기 류인나 서준 엄마 같은 캐릭터는 어쨌든 예. 되게 그 댓글에서도 많이 달렸는데 예.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실 뭐 애교도 있고 생활력 있고 남편 기세워주고 친화력 있고 지혜롭고 애교도 많고 그래서 이거 뭐 용남이 결혼 잘했다 진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서준 엄마 같은 자체가 좀 억척스럽고 막 남편한테 막 진짜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실제로는 전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보는 것보다 더 플러스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 세미는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귄다거나 아니면 남편감으로는 용주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저 너무 좋죠. 너무 좋지. 용주 오빠 실제로 사람 자체가 진짜 부드럽고 부드럽고 너무 착하고 그리고 또 전 좋은 게 키 큰 남자를 만나잖아요. 높이 멀 있는 것들 그거 싹 다 이렇게 집어줄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뭔지 알잖아요. 사다리. 사다리 차예요. 그런 거 좀 느낌 좋아. 그치 높이 있는 거 톡톡 집어주고. 그리고 해달라고 하면 또 오빠는 뭐 싫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 그러면은 결혼식은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없어요. 사회 봐주세요. 축하 부탁해요. 자, 윤희 씨가 예. 서준맘 너무 매력적이다. 당장 인별그램 팔로우했어요. 몸매가 어쩜 여자들의 워너비. 잠깐만 이거 뭐죠? 특히 애플립이 짱이에요. 저 이거 할 말 있습니다. 예. 사실 사람들이 진짜 저 너무 억울한 게 엉덩이에 뭐 넣었냐. 심지어 오늘도 그 개그우먼 이은영 선배님을 제가 그 샵에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선배님도 물어보더라고요. 엉덩이 혹시 뭐 넣은 거냐고.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술 왜 깎게 물어요? 용준님 입술 듣고 싶지 않은 얘기여가지고 제가 엉덩이가 진짜 업되고 제 겁니다. 아 이걸 왜 ASMR로 들어야 돼? 난 한 시에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세미 씨가 몸매가 맞죠? 너무 예뻐, 너무 관능적이면서 너무 예뻐. 정말 예, 오늘 예. 불쾌한 파워 타임이에요. 아 근데 진짜로 근데 저희 어머니도 진짜 몸매 참 예쁘더라. 너무 예뻐. 예, 우리 엄마 정확히 얘기한 게 얼굴은 못 나도 몸매 참 좋더라. 얼굴 진짜 못 나지가 않았어. 매력 있잖아. 그래서 매력 있어. 그 예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 보통 구독자분들이 키가 160이 넘는 줄 알아요. 왜? 비율이 좋으니까. 근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옷 소화력도 너무 좋고 맞아요. 옷도 너무 잘 입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도 없어 보이지도 않는 캐릭터를 정확히 표현했다. 맞아. 그런 게 이런 거에서 약간 저도 그래도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세미 씨가 저 다이어트로 감량을 많이 했잖아요. 원래 저희가 보던 얼굴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kg 감량했어요, 총. 진짜 네. 맞아. 정말? 저 원래 약간 통통하고 퉁퉁한 캐릭터였거든요. 아주 컨텐츠 덩어리구나. 저는 다이어트 컨텐츠 여러분들 기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끝도 없어요, 진짜. 20kg 쪘을 때도 캐릭터 확실했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말하는 게 다 기억나는 게 저희 그 개그맨 지망생 때 같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나가 진짜 살이
살이 좀 많이 쪘었었는데 맞아, 맞아. 뭐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 그때 뭘 그렇게 먹었어? 뭐가 저는 좋았어? 술을 5차까지 가잖아요. 술을 좋아해서 5차 내내 수저 젓가락을 양손에 들고 있었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 무대에서 자기야 이러고 등장만 해도 사람들이 웃었어. 근데 내가 많이 이뻐졌구나 라고 느꼈던 게 너무 이뻐 진짜로 맞죠? 야 그래서 아까 내가 햄버거 그 치즈 조각도 안 먹었구나. 오, 진짜 의지가 대단하네. 저는 어머, 커피 한 잔이면 돼요. 맛있네, 아메만. 이거 한 잔이면 돼요. 하루 한 끼. 못 말려 못 말려 진짜 못 말린다. 서준맘 정말 못 말려. 유현일 씨가 오늘은 피식이들 목소리 들을 수 있나요? 오늘 글쎄 좀 불안한데. 죄송한데요. 저 목이 아직도 잠겨 있어요. 아니 저 이 얘기 또 하나만 아 나 자꾸 왜 한마디 하네. 아니 제가 저번 주에 라디오를 할 때 너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거에 막 끼어들지도 않고 막 막지도 않고 해서 저는 다들 막 너무 고맙고 그래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저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들 막 피해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저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우리 셈이 얘기할 때 새 남자 아, 그때 이제 혜주 씨까지 다 너무 막 이렇게 자기 일처럼 맞아요. 막 좋아하고 막 흐뭇해하고 이런 게 보여. 맞아요. 네. 아 우리 재영이 말 좀 해요 라디오인데. 아 예. 오 단내가 네. 지금 장난 아니네요. 아, 지금 살짝 거미줄이 살짝 쳐져 있었는데. 아니 형은 치르는 반 세미나 줘요. 아니 그 우리 재혁이는 만약에 네. 우리 세미 같은 스타일 어때요? 이제 현실에서. 저는 사실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저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어, 왜 힘들어? 그 이제 세미가 연기하는 스타일. 예. 연기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연기하는 그냥 스타일. 평소에 세미는 안 그러는데 연기할 때 이제 막 되게 케어하고 되게 막 업돼 있고 이런 사람은 전 평소에 안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 근데 결혼할 때는 저런 스타일이. 전 결혼하면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오빠는 근데 결혼해서도 조용하면 서준이는 누가 키우고 영화는 누가 갖다 누가 데려다 주고 엄마들끼리. 저도 밝은 거 좋은데 그 정도껏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당히가 없는 약간 형의 아니 그러면 우리 세미의 평소의 캐릭터는 괜찮잖아요. 세미 평소는 괜찮죠. 오히려 평소는 좋아요. 예. 좋고 딱 그 어떤 놀 때 놀고 또 캄할 때 캄할 그러니까. 줄 아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건 괜찮죠. 우리 민수는 취향 까다롭기로 가진거에 비해서 취향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하나는 더 맞아떨어지는 게 네. 민수가 관능적인 여자 좋아하거든요. 예. 아 맞네. 민수의 2020년도부터의 이상형이 섹시한 여자였거든요. 나잖아. 네. 나잖아. 엉덩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건 20대 때였고요. 예. 30대가 되니까 예. 근데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딱 그리고 재테크 같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오 맞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무져요 뭐 야무지긴 한데 뭐 재테크를 따로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건 이제 종잣돈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굴리면 근데 또 민수가 그 종잣돈이 있으니까 저 재테크 그렇지 같이 아니 잠깐만 돼. 아니 이거 머리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잘하겠네 그래 네. 그러니까 나 괜찮냐 야 나 누나 괜찮아 결혼으로는 너무 최고 아 진짜 진짜 결혼으로는 네. 그러니까 너는 일단 오케이라는 거잖아 아니 근데 연애로는 뭐가 걸려? 너무 쎄? 연애는 저는 조금 더 예쁜 사람 만나고 싶어. 아니 근데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너 참 좋다. 진짜 솔직하다. 야, 너 진짜 난 이런 민수의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이 좋아. 결혼은 진짜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연애잖아. 그러니까 좀 즐겁고 싶어요.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저는 그런 세미 미모 절대 안 빠져. 그럼 진짜 맞죠. 예. 지금 많이 진짜 예뻐진 거야. 그때 난이 이슈는 그 전에 모르니까. 맞아 맞아. 너무 완벽한데. 진짜 이뻐. 지금도 너무 매력인데 누나랑 연애 말고 그냥 바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근데 미안한데 결혼하려면 연애가 필요하긴 해.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누나가 더 고칠까? 그쯤 되지 뭐.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우리 브레인 네.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아 잠깐 그러면 세미는 재영이 어때?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개그맨 뭐 피식대학 뭐 이상형 이런 얘기했는데. 저도 재영 오빠가 제일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텐션이 진짜 그게 안 맞는 거. 그러니까 편한 사이인데 실제로 보면 재영 오빠 너무 좋은 오빠고 차분하고 생각도 많고 너무 똘똘해요. 똑똑하고. 그래서 좋은데 만약에 결혼이라고 하면은 오빠랑 저랑 텐션이 진짜
끝과 끝이어가지고.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축축하고 어 자꾸 스키 차고 힘들어. 왜 축축이? 아니, 왜 축축이 들어가요? 축축 누나? 쳐지면. 맞아. 축축 쳐지는 거에서 왜 축축해서 스키까지가. 관절이 있어야 돼. 갑자기 곰팡이가 돼버리네.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그렇구나. 곰팡이 웃기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의 주제 우리 브랜지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주제 네. 이제 얘기하는 30분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축축하게 주세요. 축축하게 눅눅하게. 네. 지난주 주제가 커플 싸움이었다면 오늘 주제는요 가족 싸움 친구 싸움입니다. 원래 가족끼리 진짜 유치하게 싸우는 거 아시죠? 친구끼리도 작은 일 하나에도 토라지고 엄청 찌질하게 복수하고 이러는 게 일상인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모든 관계가 이렇게 비가 온 후에 더 단단해지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가족 또는 친구와 유치하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웠던 경험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나 공장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 우리 세미는 네. 형제 관계 어떻게 돼요? 저는 친언니 있습니다. 아 친언니? 어, 진짜? 네 저 3살 차이의 친언니. 어 친언니는 저 뭐예요? 어 친언니 그냥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언니는 진짜 의외로 저랑 완전 반대. 혼자 책 읽고 막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네. 아 왜 공부를 카페 가서 해? 그것도 관종이죠. 예.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맨날 같은 카페 가가지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여기서 보면은 비 온 뒤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네. 벌써 까먹었어요. 땅이 굳는다라는 거. 비욘드 그러니까 저희 언니랑 저랑도 이렇게 싸웠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되게 막 깔깔거리면서 친하게 지낼 텐데 근데 안 싸웠는데 네. 아예 안 싸웠고 언니가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약간 언니보다는 엄마와 언니 사이 존재여서 아니 근데 세미도 되게 그 막내나 외동이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마지 같은 느낌인데 맞아. 근데 그 위에 또 언니가 있다니까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언니 더 심해요. 집안이 점잖고 이렇게 늘 이렇게 책임감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런가 봐. 맞아요. 저희 언니가 책임감이 진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야무지고. 그럼 언니는 요즘 너무 좋겠네. 우리 셈이 잘 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티를 내지 않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런 맞아, 맞아. 가족끼리 맞아요. 주변인들한테 막 얘기하고 이런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정말 누구보다 뿌듯해하지 그럼, 않을까 싶어요. 그럼, 왜냐면 그럼. 집안에 엄청 힘들었을 때 예. 제일 같이 겪었던 게 친언니잖아요. 그래서 더 뿌듯하지 않을까 해서 또, 그렇구나. 부모님이랑 사이보다 또 형제끼리의 그런 게 또 끈끈한 게 있거든요. 맞아. 자매는 특히 또 그래도 확실히 또 언니가 더 행복하고 더 뿌듯해하려면은 그 손에 약간 명품 하나는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그럼요. 열심히 중이군요. 오늘 아 그럼요. 왜냐면 저는 언니한테 고마운 게 너무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언니의 노력이 정말 컸거든요. 진짜 밝게 자랐잖아요. 예. 절대 그렇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 짐을 언니가 다 언니가 짊어졌어. 그러니까 3살 차인데. 그러니까. 야 진짜. 그러니까 한 살 때 네 살이었는데. 우리 세미는 진짜 복 받았네. 환경이. 맞아 맞아. 그래 주변에 잘해야겠다. 네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언니한테 더 미안한 게 진짜 많았고 그리고 또 저희 이모 제가 또 많이 따라했던 우리 저희 이모도 저를 또 같이 키웠거든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예 집이 못 들어올 정도로 집이 너무 워낙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냐? 아니 이거 약간 잘 듣고 있어. 약간 얘기 들으니까 그 약간 그 미국 마을이나 아프리카 마을에 보면은 그 전체 마을이 아이 하나 키우는 그런 마을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다 누구도 키웠고 누구도 키웠고 누구도 키웠고 그래 뭐. 성공 스토리죠 뭐. 저는 그걸 써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집안이 되게 따뜻한 그러니까요. 맞아. 아이고, 잘 컸네. 그래 잘 컸어. 우리 세미는 진짜 잘 돼서 주변에 뭐 집 한 채씩 턱턱 지니어스 나올래나? 이제 좀 뭘 해야겠네. 예, 그쵸 그쵸. 예, 뭐라도 뭐 할까. 그래요. 우리 정하나 씨가 이번 주에 올라온 피식대학 신도시 아재들의 세미 씨 동생 편 나온 편 너무 잘 봤어요. 근데 진짜 세미 언니의 동생을 섭외한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똑같아요? 이분도 연기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하고 이분의 성함은 남현승 씨입니다. 남현승 씨라고 너무 잘하더라. 너튜브를 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잘해 다들? 이분이 사실은 원래 다른 그 컨텐츠에서 신동엽 선배님을 따라 했었어요. 신동엽 선배 남동엽이라고 비슷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성대모사도 그 정말 똑같이 해가지고 막 정말 맛있는 것이 하하하 막 따라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 근데 이미 쌤이랑은 둘이서 사적으로도 알아가지고 네. 둘이 닮았다라는 그걸로 아는 사람끼리 알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오! 댓글에 댓글 달렸고 댓글에 누가 알려줬어. 근데 사실 그 현승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어렸을 때 사진이 너무 똑같아서 저희 어머니도 어머나라고 하셨고 닮은 사람을 보면은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현승이랑 저랑은 눈을 잘 안 마주쳐요. 혹시나 혹시나 정말 네. 네, 그럴 정도로 예. 저희도 진짜 너무 닮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면. 연기를 왜 그 남매끼리 막 너무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연기들을 너무 잘하더라. 욕은 하지만 고기는 챙겨주는 그런 맞아. 거는 대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나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와가지고 우리 세미는 진짜 그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웃기니까 난 진지하고 싶은데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 맞아요 진짜 그래서 네. NG 영상이 진짜 웃겨요. 정말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진짜 뭐 하다가 오빠가 막 이러고 있어요. 민규 오빠가 만약에 저한테 있어. 그거 보면은 저도 하면서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예, 웃기고 예. 그게 막 진짜 웃음이 터지거든요. 맞아. 화 풀어주는 신에서 막 오빠 춤출 때 그때도 예. 저 사실 그 뒤에서는 막 화나 보였는데 숙여가지고 진짜 혼자 입 다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음 참느라.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니까. 우리 민수는 네. 이렇게 뭐 평범하진 않는데 네. 형이 있다 그랬나? 맞아요. 예. 친형이 있어요. 예, 형이랑은 어떻게 잘 지내요? 형이랑은 경상도 형제다 보니까 제가 형한테 이제 생일 축하라고 이제 보냈더니 대답이 이응 하나 오더라고요. 정말. 또 연년생이잖아요. 연년생. 연년생. 그럼 많이 싸우면서 친구 같고 막 이런 건가?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형의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형이 키가 커가지고 예. 저한테 막 많이 때리고 그랬었는데 예.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예. 이제 완전 친구가 돼서 사실 만나면 너무 친하고 재밌어요. 형도 좀 재밌는 스타일. 그러니까 형도 너무 좋아하겠네 우리 민수 잘 된 거. 그렇죠. 왜냐면 제가 용돈을 좀 주기 때문에. 그렇지. 심지어 그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집에 들어갔는데 민수인 줄 알았는데 형 이름이 준수인데 준수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야 뭐야 준수야? 그래서 형제인데 서로 눈을 안 마주쳐요. 어때요 우리 재영이는? 저는 6살 타올 형이 있는데 저는 이제 형한테 뭐랄까 그 훈련을 당했죠. 왜냐면 6살 형인데 6살이니까 이거 뭐 싸움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형한테 배우고 그치. 되게 어렸을 때는 형을 롤모델로 삼아서 되게 살았던. 네. 많이 어렵지. 그렇죠. 네. 예. 저 초등학교 때 형 군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 오늘도 사연 하나 못 하고 네. 잠시 후 4부에서도 예. 피식 타임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맞아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좌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가족 싸움, 친구 싸움을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구지현 씨가 네, 전 버스 정류장에서 남동생이 있길래 손 흔들어서 아는 척 했다가 그날 집에서 싸웠어요. 밖에서 아는 척 했다고. 아니 어떻게 아는 척 아니야? 근데 이게 남매끼리는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나 자매끼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남매끼리는 뭔가 이런 게 있다고. 남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너네 누나 이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랬을 거야.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이제 여동생들도 이제 오빠가 잘생기면 모르겠는데
오빠가 좀 별로. 그리고 남자 형제들은 그런 게 있어요. 형, 위에 형이 있으면은 집에 놀러 가려고 그럴 때 네 집에 니네 형님이 계셔. 그치 그치. 계셔. 어, 형님이 계셔지. 어, 극존칭을 쓰죠. 어. 제가 있을 때 항상 동생이 친구도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예. 어, 나 저는 완전 반대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형이 6살 터울이니까 예. 가면 이제 형 없어 오늘 형 없어 놀러와 놀러와 했다가 형이 딱 들어오면은 다 같이 얼음이 돼. 얼음장 같이. 아니 근데 형이 잘해줄 텐데도 그러니까 그쵸? 이제 뭐 별거 안 하는데도 맞아. 그냥 무섭잖아요. 교복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교복 입은 형이 들어오니까 맞아. 6살이니까 형 나 우리 다 나갈게. 그래 네. 안희진 씨가 아 저는 쌍꺼풀이 있고 동생은 무쌍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서로 그걸로 엄청 싸웠어요. 네가 주워온 거다 이러면서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둘 다 주웠다고 하잖아. 공평하다 공평해. 저도 이런 맞아. 경험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저희 언니는 워낙 순둥이고 저는 말썽꾸러기여가지고 장난을 엄청 많이 쳤어요. 맨날 아빠도 이 바보 똥구멍아 막 이러고 엄마도 맨날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6살 때 제가 돼지 저금통 하나를 들고 새벽에 집을 나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나 주소 왔으니까 나는 그럼 우리 엄마를 찾겠다 해서 그냥 안 나가고 또 돼지 저금통 동전 가득 들은 걸 들고 나갔는데 이제 이모가 따라 나온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이모랑 눈이 맞았어요. 예. 아 진짜?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저한테 쌍욕을 해요. 네가 그때 저금통만 안 나가지고 가지고 안 나갔으면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는데. 1432님이 네. 예. 친구 놈한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12시 지나자마자 안 보냈다고 서운하다고 난리인데 친구 아닌가요? 참고로 우리 둘 다 결혼한 30대 남자예요. 와 또 이런 문자도 있어? 네 뭐 공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기 유부남 친구들만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아 있지. 이 친구들이 점점 외로움을 타고 서로 집착하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서운하다.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해주냐 막 이러면서 이상해. 그리고 꼭 만나고 오면은 사진을 단체 사진을 엄청 찍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후기 나누고 뭐 숙취는 어떻게 점점 됐냐 점점 약간 여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 여려지고 약간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벌써 30대?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40나 돼가죠.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좀 많이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 친한 친구들끼리는 딱 12시 땡 하면 제일 먼저 보내고 싶은 약간 여자들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내가 만약에 뭐 진주랑 제일 친해 그러면은 12시 될 때 딱 진주야 생일 축하해. 제일 먼저 하는 거. 그치. 여자들끼리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또 안 나오면 이렇게 또 섭섭한 게 있는데 남자가 이렇다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박수진 씨가 네, 저희 친오빠 차 탈 때 꼭 바닥에 신문지 깔고 타라고 시켜서 탈 때마다 맨날 싸워요. 차 바닥에 흙 떨어지면 치우기 힘들다고 신문지를 깔아놓는데 자기 여자친구는 신발에 개똥이 묻어도 그냥 태우더만. 차별하는 거 맞죠? 진짜 더러워서 안 탄다. 그래. 맞아. 그렇죠 뭐. 사실 친오빠가 자기 여동생이랑 여자친구 대하는 건 하늘과 지하차이지. 하늘과 지하차. 지하 멘트이죠. 맞아. 정말 꼴 사납지 진짜. 맞아요. 진짜 하는 행동을 진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네. 최윤정 씨가 네 늦은 밤 집에 와서 엄마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남동생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누나 이제 와? 하며 엄마 아빠를 깨우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엄마 아빠를 깨웠어야 속이 후련했냐? 와,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아? 이럴 때는 진짜 왜 어렸을 땐 그랬을까? 저 그래봤어요. 정말? 저 그래봤어요. 저 이제 어머 채영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릴 때 어쨌든 형한테 많이 당하고 사니까 카심정이 항상 동생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근데 또 형이나 누나들은 항상 완벽해서 빈틈을 잘 안 내줘. 동생의 수에서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몰래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형 이제 들어왔어? 와. 아니 그 다음 날에 안 왔나요? 아유 죽도록 혼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경험이긴 한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대학생 때 몰래 그 방 안에서 이제 맥주를 한 캔씩 먹어서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게 쌓였구나. 그 서랍에다 계속 넣어놨었어요. 근데 저희 사촌 동생들이 되게 많은데 초등학교 사촌 여동생이 와가지고 놀다가 그걸 깠더니 맥주 캔이 와라라 이러더니 그 얘가 차라리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할머니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 많이 속상하시죠. 와 말리는 신이네. 어쩜 좋아요 할머니.
그게 할머니가 더 화나서 야, 네 동생이 네 사촌 동생이 나한테 어쩜 도냐냐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겠냐? 어? 그래서 아니 대학생이 맥주 먹은 게 뭐 얼마나 잘못한 거라고. 아니 그걸 갖다 버렸었어야지. 진짜 네. 하나가 두 개 되고 세 개 네 개 돼가지고 쌓였었어요. 아, 그때부터 술을 좋아하셨네요. 그러니까 용준 씨가 술 좋아하죠. 네, 술 예, 좋아해요. 예, 네. 좋아하지. 네. 민수 씨는 술도 안 좋아요? 술을 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 저는 전 커피 위주로. 그러니까 민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주량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의 이상형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최대 맥주 두 잔 마셔요. 그 안에 모든 승부를 봐요. 아니 근데 요즘에 소주도 섞어 마셔 반잔. 요즘에 좀 그래요, 그래요. 네. 반잔은 섞어 마셔요. 빨리 보려고 승부. 그러니까 그 자기 리미트인 거예요 그 안에. 네. 남자들은 주량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주량이 두 배 세 배로 는데요. 근데 이거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정신력이죠. 그렇지. 폼. 원래 주량이 맥주 200cc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왜 더 마시는 거야? 좀 분위기 잡 그러니까 용기를 내려는 건가? 그러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아, 여자도 같이. 아니 근데 여자가 혼미하면 좋은데 먼저 혼미해지면 어떡해. 그래서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자연빵이란 단어밖에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내추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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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오히려 각성된 상태에서 저를 어필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술로 각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커피로 각성을 그렇죠. 시키는 거야. 자기가 이제 자기가 먼저 혼미해지니까 난 너무 그렇죠. 싫어. 커피가 그런 용도로 쓰는 건 또 처음 들었네. 약간 술을 먹어서 상대방과 내 자신을 알딸딸하게 만든 다음에 네. 또 여자들은 술 먹으면 얼굴이 네. 발그레해지잖아요. 약간 볼터치 한 것처럼 그럴 때 약간 눈이 살짝 이유 있는 약간 그 섹시함 있죠. 눈빛 살짝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안검하수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저 안검하수 수술 했어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건 나왔어요. 알겠어. 이거 눈빛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혹적이라고 하나? 아 네네네. 본인만의 테크닉인가요 그게?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본인만의 테크닉. 카메라 이쪽이죠? 약간 술 좀 먹었다? 술 좀 먹었다? 살짝 동공이 풀려야 돼. 아 약간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술이 아닌데 이거는 조심하세요 진짜 예,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예, 이런 분 만나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 이쁘네 저렇게 하면 이쁠 것 같은데 누나 네.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아니 다시 봐봐 저 봐 한 잔 더 하러 갈래? 저거 지금 얼굴 간장탕이 네. 야 세미야 너네 언니가 보고 있어. 언니 미안해. 저희 언니는 또 술을 아예 안 먹거든요. 한 방울도 진짜 반대다 완전.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니까 걷었지만 맞진 않나 봐 동생이. 그러니까. 네네네 완전. 그렇지. 자 강혜영 씨가 제 동생이랑 저랑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엄마가 제 남자친구랑 동생 남자친구를 다 만나시고는 동생한테 예 세미야 네 남친보다 언니 남친이 인물이 훨씬 더 헌칠하더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동생이 그게 엄청 쌓여서 자기 남친은 능력이 더 있다 얼굴이 잘생긴 거 오래 못 간다 실속 없다 이러면서 서로 빈정상하게 얘기하다가 결국 저도 울고 동생도 울고 한바탕 오열하고 잠의 싸움 끝났답니다. 야 이거 정말 건들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 와 그치 이건 아니지 이건 완전 영민이죠 진짜. 근데 이거 어머니가 너무하셨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맞아 둘째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둘째는 진짜 그런 거 건드리면 안 돼요. 뭐 못 낳더라도 그냥 어우 잘났다 잘났다 해줘야지. 맞아, 맞아, 그거를 맞아. 막 얘는 잘났는데 여기는 못 났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잘못됐어 엄마. 아니 근데 얘 세미야 뭐 엄마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를 그렇게 축자고 달려드니 내가 웃으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엄마. 아니 그러니까 너도 좀 헌칠한 애 데리고 오란 말이야. 민수 그런 애 데리고 오지 말고. 민수가 뭐가 어때서? 아니 걔가 아니 엄마 민수네 집에 돈 많아. 아니 그럼 진작에 엄마한테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지. 애가 티가 나니 티가 나 티가 나야지. 걔는 무슨 암행어사니 무슨 얘는... 엄마 이 그런 게 알짜배기인 거야 티내는 거보다. 아이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이고 만나도 그래. 되지? 그럼 그럼 그 실속 있는 게 최고야. 엄마 고마워. 그래 그래 정말. 자 방정희 씨가 네, 제 네. 남동생은 용돈 달라고 해서 안 줄 때마다 제 초등학교 흑역사
회사 졸업사진을 자기 프사로 해놨어요. 아 진짜 그렇게 뜯어간 돈이 대체 얼만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나들은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또 문제잖아요. 사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상반되니까. 저는 아예 못 알아볼 정도거든요. 과거에 왜냐면 저는 다이어트와 성형까지 했기 때문에. 저 봤어요. 네. 과거에 진짜 못 알아. 예, 네, 심지어 저희 이제 동네를 오랜만에 우리 샘이 이제 더 스타 되면 그 사진도 둥둥 떠다니겠네. 이미 유튜브에서는 몇 번 둥둥 그래요. 예. 뭐 둥둥까지는 아니고 아니, 본인 SNS 계정에 올려놨잖아요. 아, 당연하네. 네. 네. 왜냐면 그때 제 모습이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운데 어떤 느낌으로 귀엽냐면은 네. 그 약간 도롱뇽 같은 거 귀여워. 맞아요. 도롱뇽 같은 느낌. 약간 이관 같은 느낌으로 귀여워요. 예. 네. 아니 그러면 20kg를 몇 년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 한 4, 5년 정도? 아 그래 네, 그래 꾸준히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거구나. 그러고 막 몇 달 만에 빼면 그럼요 200% 요요. 네. 아, 근데 진짜 옆에서 네. 보면 되게 리스펙인 게 운동을 진짜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애플 힙이고 맞아요. 저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까 햄버거 안 먹었구나. 관리해야죠 이제. 재영 네. 재영 씨도 지금 헬스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한 4년 됐잖아요. 이제 4, 5년 됐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시간. 그게 어디야? 그래도 네. 어디야? 4, 5년 동안 살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용주 형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진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저도 4, 5년 동안 꾸준히 벌크업을 해가지고 살이 터지겠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도 저 아시아인 중에 이 정도가 없어요. 그치 우리 용주 키가 크니까. 당당해요. 키가 2미터인가? 2미터. 용주 형 37인데 무릎에 살이 텄더라고요. 예, 성장통이 키가 커져가지고 매일 밥 떨어지는 국밥. 자 이런 거 좋다. 3920님이 민수. 네 친구 중에 꼭 사람 많은 모임에서 제 쌍수한 얘기를 웃자고 꺼내는 친구가 있어요. 세미 언니 이런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본인이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건 근데 좋게 받아들이세요. 뭐냐면 그 친구가 되게 부러워하는 건 거예요. 자기가 부러워하지 않고 이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봤을 때 쌍수하고 너무 이뻐졌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맞네. 자격지심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매력 있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마워 내가 이쁜가 보지 이렇게 해? 넌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죠. 야! 너도 좀 해야겠다 병원 소개시켜줄까? 막 이런 거 해야지. 그래, 방금 되게 래퍼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 3920님 멋있다. 주형준 씨가 전 28살 남자인데요 어렸을 때 누나한테 진짜 까불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누나한테 엄마랑 아빠 없을 때 찍소리도 못하게 한번 때리 맞아 정신 차리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진짜 누나한테 엄청 맞은 적 있어요. 그날 이후로 누나한테 어머. 안 까붑니다. 아버지 멋쟁이. 그래 저도 사실은 제 동생이랑 5살 차이 나는데 제가 둘이 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그 무력으로 제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이거 초등학생이니까 무력으로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근데 그때가 그 야인시대 드라마 야인시대 분노에 차가지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가죽장갑 두 개를 줄 거였니 던지더니 정정당당하게 붙자. 초등학생이. 네, 초등학생이. 저는 그때 키가 183이었거든요. 그 동생 한 140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또 한 번 또 혼내줬죠. 난 이런 게 싫어. 제 둘째로서는 이거 억울함 너무 많아. 저도 그래.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다들 이렇게 맞고. 그럼요. 형제끼리는 뭐 형제는 그렇죠. 치고 맞고. 그래서 원래 큰일들을 둘째가 많이 한대요. 맞아. 난 진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해야겠다. 그치. 아니 그리고 둘째가 모든 역사를 새롭게 많이 쓴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의 역사가 억압되다 있고. 보니까 되게 좀 성장력도 크고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민수 같은 경우는 연년생이라 별로 그렇게 막 억압 같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왜 엄마 살아서? 아빠도 이렇게 형한테 뭐 이런 게 많죠. 또 완전 달라던 게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형이 키가 170이 넘었어요. 키가 저는 원래 평균 뭐 한 150 됐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막 때리고 근데 이제 좀 키가 비슷해지니까 이제 형이 공부로 아예 그냥 아예 저를 이겨버려요. 완전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나는 억울하게 그냥 살았죠. 남들 웃기면서 막. 아니 원래 쌍둥이들도 형이나 그런 사람들은 엄청 그
엄청 그런 게 심하던데. 그렇죠. 그래도 형이 형이. 네, 네. 맞아. 그러니까 또 살려주거든요. 길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장남의 길을. 맞아. 어, 진짜. 네, 진짜. 아, 저는 김민아 씨가. 아, 그거 이건 고전인데 우리 언니가 늘 저를 다급하게 불러요. 왜 하고 놀라서 뛰어갔더니 야 온 김에 불 좀 끄고 가 이럽니다. 너무 열받아요. 아 그래 이런 거 많지. 진짜 많이 하지. 참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이건 되게 둘째로서 막내로서 억울한 게 되게 많은데 뭐냐면 라면을 먹자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뭐 한 입만 뭐 이런 거 안 하고 저희는 뭐였냐면 형이 내가 라면 끓이면 네가 설거지 할래? 아니면은 네가 라면 끓이고 내가 설거지 할까? 이걸 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뭘 해도 내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제는 제가 라면을 끓였는데 뭔가 설거지 거리가 되게 안 나왔어. 근데 언제는 이 형이 라면을 끓이니까 설거지 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이 형이래. 남 얘기하듯이. 이 형이래. 그러니까. 아니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냥 라면 안 먹겠다 그랬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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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은 라면 안 먹어야 해서. 그렇구나. 진짜. 이런 거 많지. 세미야 세미야. 왜? 야 저. 리모컨 좀. 저 좀 더 리모컨 좀 갖고 와. 아, 이러고 근데 결국 또 하잖아. 왔어. 그치. 이거 하면서 하지. 한두 번은 던져주지. 예. 아이고 진짜 패밀리네 패밀리. 네. 광고 듣고요. 자 우리 용주시 고등학교 동창분이신가요? 지난번에도 문자 주신 분 같은데 임남균 씨가 용주한테 뭐라 하지 마요. 용주 키가 커서 고등학교 농구할 때 에이스였어요. 웃긴 에이스. 용주랑은 싸운 적이 없었네요. 착해서. 아유, 아이고, 용주 씨 착하지. 남규라 그리고, 고맙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예. 미담을 남겨줘서 너무 고맙다. 기억나요 누군지? 아니, 남규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같은 반이었죠. 아니 지금 아까부터 용주 씨 밑에서 그거 핸드폰을 자꾸 이거 만지더니 본인한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자꾸 요 착해다고 지금 에이스라는 예. 지금 자꾸 이거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급하게 고릴라 깔더라고. 예. 아, 들어오면서 쪽지 적어서 피디님 드리면 돼요. 김수빈 씨가 세미님 외모와 별개로 너무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 저도 모르게 민수 씨 꼬집을 뻔했네. 우리 세미 너무 예쁘다. 네. 진짜. 네. 우리 세미님 그 톤 한번 해주세요. 뭐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우리 수빈이 너무 너무 고맙고 이제 연말 너무 재밌고 즐겁게 보내길 바래. 사랑해. 그리고 우리 수빈이 고맙다는 말 아니에요. 수빈이네. 우리 세미 씨는 고맙다는 말을 되게 잘하는. 네, 진짜. 예, 맞아요. 그러네. 예. 항상. 예, 항상 막 입버릇처럼. 다이 땐 고마워. 네. 무슨 뭐 고마워. 근데 실제로도 뭐 고마워, 미안해,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진짜 잘해요. 맞아, 진짜. 네. 땡큐 거리네. 고미사, 고미사. 뭐 다 제가 했을 걸요. 만나면 민수야 고마워. 오빠 고마워. 말 되게 자주 해요 그런 표현을. 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 노래. 아이고. 놀라서 이제 익숙해지세요. 아 이걸 지원한다고 지원했는데 또 들어오네. 이러니까 앨범 내는 거야. 임키의 PX I love you 들으면서 우리 피식이들 그리고 우리 세미하고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안녕. 안녕. 고마워. 안녕. 고맙다. 에러.